세빈이는 뒤에 5네요. 뒤에 5에서는 뭐 배웠나요? 시간을 묻고 답하기요. 시간을 묻고 답하려면 당연히 영어 숫자를 알아야 되겠죠? 네. 영어 숫자 다 알고 있던 건가요? 새롭게 배운 건가요? 한 가지는 새로 알았어요. 뭐가 새로웠나요? 12이요. 12. 11은 네. 알고 있었어? 네. 오, 자, 시작하겠습니다.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오케이. 그래서 time의 뜻은? 시간. 시간이라는 뜻이고요. What의 뜻은? 무엇. 무엇. 또는 무슨, 어떤 이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네. 어떤 시간, 무슨 시간 이란 뜻이에요. 네. 무슨 색깔이니? 라고 묻고 싶어요. What color is it? 그렇죠. 여기다가 뭐 바꿔 끼우면 다른 응용이 가능하네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이렇게 물어봤더니 시간을 대답하는데 It's 7 o'clock. It's 7 o'clock. 7 보자. 7, 7, it's 7 o'clock. 오, 맞게 썼네요. It's 7 o'clock.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 It is의 줄임말이고 7 o'clock이 7시 정각인데 6가지 질문 중에 몇 시 또는 어떤 영어스럽게 하면 어떤 시간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했더니 it is 그다음 what time에 대한 대답 7 o'clock 하고 있네요. It's 7 o'clock. 오케이 계속해서 What time is it? 얘는 뭐 계속 반복되죠. What time is it? 그랬더니 이번에는 It's 12 o'clock. 12 쓰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을 것 같아요. 틀렸을 것 같아요. 오, 뭐 어떻게 써야 되는데? TWLVE 이렇게 써야 돼? 내가 저기 중간에 1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럼 재빈이 어떻게 썼길래? 중간에 1을 끼웠는데 고민. 아 여기다가 1을 썼어? 네. 1을 써야 되는데 써야 돼요? 정확하게 모르고 있네요. It's 12 o'clock. 오케이. 맞게 기억하고 있다가 이상하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 틀리게 기억하고 있네요. 그럼 그게 더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했더니 It's 3.30. It's 3.30. 맞게 썼는 것 같아요? 틀리게 쓴 것 같아요? 맞게 썼는 것 같아요. 맞게 썼네요. It's 3.30.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3시 13분이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여기 13 가르쳐줬나? 안 가르쳐줬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2시 40분이면 It's 2.40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만약에 1시 4분이면 1시 4분이요? 응. 조심해야 될 게 여기는 얘가 있는데 여긴 있으면 안 돼요. 쓰기 있는 거 보고 없죠. 있는데요. 5는 뭐예요? 5. 네? 5. 5. 50은? 50. 어떻게 써요? F-I-F-T-Y. 오케이. 오, 쓰기도 잘했고 문장 쓰기도 잘했고 말하기도 잘했는데 12는? 여기 왔다 갔다 하고 계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잘했습니다 오늘. 네. 오케이.